잠시 후2022 제주 플러스 국제환경포럼 메인 세션이 진행이 됩니다. 모두 자리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리시버 이용하셔서 함께하시면 되겠는데요.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채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주실 메인 세션의 좌장님과 패널 여러분들 무대 위로 천천히 모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플라스틱과 생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메인 세션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좌장님과 패널 여러분들 모두 자리,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주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환경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과연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기업가 활동가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플라스틱과 생물 다양성을 주제로 메인 세션 진행을 하겠는데요. 먼저 메인 세션의 좌장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실 분은 제주 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윤종수 운영위원장이십니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시며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회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윤종수 위원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메인 세션의 좌장을 맡은 윤종수입니다. 플라스틱은 그 탁월한 물성 또 효용성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걸작품 중에 하나로 평가받지만은 지금 와서는 우리의 생태계 또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플라스틱과 생물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앙정부, 또 지방자치단체, 또 국제기구가 이런 여러 액터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플라스틱 폴루션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좀더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스피커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까 우리 김명자 장관님, 전 환경부 장관님 말씀이셨습니다마는 김명자 장관님은 제가 환경부에서 쭉 모시고 있었고 환경부 장관을 3년 8개월 최장수 여성 장관이시죠. 하시고 국회의원도 역임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과학단체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지금은 서울국제포럼이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기구의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또 서울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시고 화학과 교수를 또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그동안의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관님. 다음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창흠 환경부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께서 환경부 중앙정부를 대표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제주도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아마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나와 계시나요? 아마 나와 계시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허문정 환경국장님 나오셨는데요. 이번 행사를 아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제주도의 베스트 프랙티스 아까 굉장히 의미 있는 선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선언이 구체화되려면 우리 환경국장님이 고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의 김은숙 자원순환 본부장님, 예,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재정적으로 환경공단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거금을 지원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에 수십 년간을 근무한 이 분야의 명실공히 전문가십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좀 기대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두 분의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는데 한 분은 아까 이제 유네스코의 그 닥터 샤밀라 나이르 베루엘레 사무차장 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급한 일이 있으셔서 지금은 예 참여한다고요? 아, 다른 분이 참여한다고 들었는데 다시 또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샤밀라 아이데? 네, 사무총장부님. 좋은 말씀을 하시라고 믿습니다. Sorry to keep you waiting. 계속 기다리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인사 말씀하셨지만은 IUCN 세계 자연 보전 연맹이죠. 세계 자연 보전 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사무차장 한국 분이신데 사무차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성아 사무차장님 계시나요? 아마 계시라고.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한국 반갑습니다. 분이니까 한국말로 해도 되겠죠? 예, 반갑습니다. 이따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섯 분의 스피커를 모시고 심도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질문을 딱 두 가지만 일단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각 기관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제기구에서 플라스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 플라스틱과 특히 생물 다양성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생물 다양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서 그 앞서 김명자 장관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야의 매우 전문가시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내용으로 전반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듣고 다른 분들에게 세부적인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의 저 PPT가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네. 네. 예, 마이크 쪽이 있습니다. 예, PPT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표시 좀 해 주시죠. 제가 10분 10분 내지 15분 네, 시간 좀 해주시면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간단히 요약했습니다만 이거 안 돌아가나요? 타이머? 네. 제가 너무 친절한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수 위원장님 한국과총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인데요. 여기서 연말이면 과학기술계 뉴스를 뽑습니다. 근데 2018년 뉴스에 1회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미세먼지가 나왔고요. 미세먼지와의 전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플라스틱의 역습이 두 번째 뉴스가 됐습니다. 과학기술계의 뉴스를 선정을 하는데 온라인과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이게 둘 다 환경 이슈가 1등,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차례에 걸친 플라스틱 이슈 포럼을 시리즈로 개최를 했고 저기 이승희 위원장님 계시는데요. 공동위원장, 이찬희 공동위원장 두 분이 기획을 하면서 저 결과물을 엮어서 정책 제안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거의 300명씩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자, 플라스틱은 1862년,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꿈의 신소재였죠. 근데 플라스틱 에이지, 플라스틱을 대변하는 그 문명 이런 용어가 나타나는 게
1924년에 처음으로 소설이 나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 2위였다는데 뭐 하여튼 영화도 되고 그 다음에 저 듀오 그룹의 플라스틱 에이지라는 유명한 노래도 있었고 이 그림이 아주 많이 인용이 되는 겁니다. 1955년에 라이프 잡지의 표지인데요.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한 번 쓰고 버리는 사회가 됐더라 하는 거죠. 1955년입니다. 이때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1939년에 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 그래서 1945년에 종전이 되는데 플라스틱 생산량이 이 2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4배가 늘어납니다. 전쟁 중에 4배가 늘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기술, 의료 정밀, 정밀 산업 이런 데 플라스틱 소재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나일론을 이 파라슈트에 쓰게 되니까 전쟁 중에 미국 여성들이 나일론 스타킹을 신지 않았습니다. 애국이라고 그러면서요. 나일론 스타킹을 생산을 안 해요. 그전에는 그거 살려고 막 새벽부터 장사진을 백화점에 치고서 그걸 순식간에 스타킹이 팔리곤 했었는데 전쟁 중에는 신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옛날 스타킹에는 이렇게 줄이 있었어요. 그런데 펜으로 이렇게 맨 다리에다가 줄을 긋고 다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 그림을 특별히 유심히 보는 이유, 오늘 다시 여기에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용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데 빌딩, 뭐 건축물, 구조물, 그리고 산업기계 할 것 없이 교통, 전기산업 뭐 등등해서 섬유, 그런데 이 제일 아래 보시는 저 핑크빛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저 부분을 주목을 해야 한다 하는 거죠. 저게 이제 일회용품에다가 포장입니다. 저 많은 양을 쓰고 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플라스틱의 현명한 이용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바로 저렇게 많이 소비하고 있는 잠깐 쓰고 수명이 매우 짧죠. 잠깐 쓰고 버리는 것을 위해서 저렇게 많이 생산해서 결국 쓰레기로 양산을 하고 있으니까 흘러흘러 해양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사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그래프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또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누적 생산량 뭐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어떻게 갑자기 제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덜 늘리느냐 하는 것이 과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웨이스트, 폐기물을 덜 내보내냐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수많은 첨가제들이 들어갑니다. 뭐 색상을 내기 위해서, 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등등등등 대여섯 가지의 목적으로 첨가제, 에디티브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유독성이 굉장히 많아서 몇십 가지씩 다 카테고리별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자체, 플러스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물 때문에 정말 심한 그 생물 다양성에 피해를 입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 이 그림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걸 보면 저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죠. 플라스틱을 먹이인 줄 알고 어미 알바트로스가 새끼에게 먹이는 것. 그 다음에 저 사진, 크리스 조던의 사진, 알바트로스가 죽었는데 해변에 보니까 총천연색의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 다음에 이 해양에서 큐팁스에 저 씨홀스가 저 매달려 있는 모양.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해양으로 흘러가고 물론 육지에도 많이 남지만 흘러가서
해양 생태계를 완전히 정말 심각하게 위협을 하고 있고 결국은 다 또 미세 플라스틱으로 마크로 플라스틱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으로 분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론 미세 플라스틱을 일부러 만들어서 쓰기도 하지만 95%가 마크로 플라스틱이 분해돼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을 줄이느냐. 그리고 CNN 뉴스에 나왔던 저 사진. 아, 이게 남은 시간인가요? 네. 아, 그럼 빨리 가겠습니다. 가장 그동안에 눈 감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저 플라스틱 웨이스트를 비롯해서 이 쓰레기를 다 저 개발국에 넘기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피해를 뭐 바젤 협약이니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그게 철저히 지켜지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팬데믹 중에 플라스틱 웨이스트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는 건데 여러분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 유네비 발간한 Drowning in Plastics라는 정말 좋은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최근 데이터가 정확한 수치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라이프사이클 아시다시피 뭐 500년 간다 뭐 30년 간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양에 들어가서 결국 분해되지 않고 오래오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그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가해자였는데 써서 버렸기 때문에 그 자연에 해를 끼쳤는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저 카드 크기 하나에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 그러면 저게 1년이면 얼마입니까? 저게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다 돌아다니죠. 온갖 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전문가, 이거는 케임브리지 대학 에반스 플라스틱을 아예 쓰지 말자는 게 아니다. 행방불명되는 플라스틱을 없애자는 거다. 플라스틱의 현명한 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중요하죠.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리사이클도 한 세 번까지 한도가 있는 것이고 리사이클이 어려운 이유는 불순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게 물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기껏 비용 들이고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니까요. 수거, 선별, 분리 뭐 해서 처리했는데 그 과정에 비용이 들어서 값은 올라가는데 질은 나쁘다 이거죠. 새 플라스틱이 더 싼데 누가 이것을 쓰겠느냐.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게 지금 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곱 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었고 소사이어티 플라스틱 인더스트리라는 게 이미 1936년에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1988년에는 일곱 가지로 분류를 하고 이건 리사이클이 됩니다. 이런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 현실은 리사이클 되는 게 페트병 여러분 아시는 그 다음에 세제 담는 통 같은 거 HD 하이덴시티 고밀도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이제 리짓 PP 이 정도가 리사이클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막 섞여서 놀다가 결국은 버려지더라 하는 거죠. 지금 재활용이 되는 정도가 저렇게 미미하다 하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그러니까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플라스틱의 생산, 이용, 그 다음에 버리고 나서 수거, 선별, 처리 이 모든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버려지는 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질, 구조, 디자인 모든 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생산에서도 바뀌어야 하고 어쩌면 그런 생산을 선도하는 게 압력을 가하는 게 소비 활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제가
결국 리사이클을 극대화하자 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한계는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플라스틱의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혁신도 일어나야 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의식, 실천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장관님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진을 많이 우리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크레딧 카드 말씀하셨는데 중국에 가면은 크레딧 카드 잘 안 받지 않습니까? 다 핸드폰으로 다 결제하고 우리는 지금 저도 크레딧 카드가 몇 장이 있는데 중국보다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리에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셨는데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일반 제주도의 도민 여러분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이슈는 우리들의 공통의 문제입니다. 이 회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에게 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는 좋은 코멘트 있으시면 이따 말씀하실 기회를 좀 가급적이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입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부의 이창흠 정책기획관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 3분 정도 먼저 좀 듣고자 합니다. 이창흠 국장. 예. 이창흠 국장 들리십니까?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 마이크가 꺼져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거든요. 마이크를 켜세요. 노트북에. 지금 마이크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켜셔야 될 텐데. 됐습니다. 이제. 예. 아직 안 들리는데요. 네. 지금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번 체크를 하시고 다음 스피커 순서대로 간 다음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장에 계신 우리 저 지방 제주특별자치도의 허문정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예, 말씀 부탁합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앞선 행사에서 오영훈 제주도 주사님과 김경학 제주도 이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발언하는 부분에 상당 부분이 중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의 생물 다양성 보호는 바로 우리 제주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외에도 람사르 습지를 다섯 곳이나 보유한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2000년에 400만 명, 2010년에 750만 명, 2016년에는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인프라나 환경, 자연 환경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고 그로 인한 쓰레기, 하수, 교통 등 환경과 직결된 각종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 기준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서울이 0.98kg인데 반해서 제주도는 1.89kg으로 두 배에 가깝고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도내 재활용 기준 플라스틱 발생량 역시 지난 10년간 무려 4.4배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2020년도 플라스틱 발생량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도내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다회용 컵으로 대체하는 에코 제주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도내 26개 매장에서 절약한 일회용 컵이 270만 개에 달합니다. 한라산 높이의 194배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매장을 계속해서 도내 카페가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김경아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부터는 섬 속의 섬인 제주를 우도 전체를 대상으로 커피 전문점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우도 도처에 반납기를 설치할 예정이고 이를 세척할 세척시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의 단위 면적당 최초로 그 플라스틱 없는 지역으로 최초의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회의, 행사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농업수산 분야가 많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생분해성 영농 멀칭 비닐 사용과 수산 분야에서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1일자로 취임하신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프로젝트를 공학사업으로 추진해서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기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 도움센터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통해 최대한 재활용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주 연안을 오염시키고 있는 해양 폐기물에 대해서도 도내에서 전량 수거해서 직접 처리하고 에너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쓰레기 없는 섬 조성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Think Globally, Act Locally 역시 지방에서 이 바텀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가 이제 2040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 아주 잘 모델을 만들어셔서 전 세계에 이런 모델이 수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아까 유네스코의 샤밀라 사무총장보죠. 이분을 다시 연결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했는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 합니다. Hi, hello. Are you there? 자, 접속해 계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파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교육, 과학, 문화 그리고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유네스코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모든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아주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2040년 플라스틱 제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교육, 과학, 문화,
그리고 소통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필수입니다.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우리 공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 글로벌 선을, 공공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겁니다. 이 공공선은 바로 우리의 지구입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을 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물의 삶, 그리고 우리 지구의 삶을 위협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플라스틱이 우리의 해양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우리의 천연 수자원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생물다양성도 손실시키고 있습니다. 이 생물다양성은 우리 인류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취하고 있는 이런 구상, 이니셔티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기준을,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준을 우리 전 세계가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제주도에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뛰어난 이니셔티브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른 국가들이 분명히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정부가, 지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행동하고 현지적으로 계획하는,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이런 현지적으로 로컬 차원에서 행동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된 세상에서 플라스틱은 바다를 통해, 물을 통해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파괴됩니다. 한 국가의 생물 다양성이 소실된다면 전 세계 생물 다양성, 우리 인류의 생물 다양성이 소실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은 우리의 공동의 유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양, 우리의 수체계, 생태계, 지구를 보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2040 플라스틱 프리 아일랜드 축하드립니다. 204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계속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국가와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는 협력의 기준을 더 높인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플라스틱 조각이라든지 연안 지역에서, 그리고 지구 변화, 기후 변화라든지 지구 온난화라든지 사실 정말 많은 다양한 환경적인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기관 간의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Quest for Action이라는 것인데요. 모든 분들이 이 사이트에 questforaction.org에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도전 과제를 확인할 수 있고요. 환경, 경제, 보건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차원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리고 여러 앞선 연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탈플라스틱, 제로플라스틱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연구, 기술, 학계, 산업계가 모두 함께해야 합니다. 주요 파트너가 함께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 대안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에 대한 대체제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소재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고 재활용도 살펴봐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조도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관리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이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40 플라스틱 프리를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를 모니터링할지에 대해서도 협업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역할에 대해 좀 말씀드리죠.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높은 수준까지 플라스틱이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는지, 어떻게 생물을 죽이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네스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동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 이들이 원하는 미래의 지구를 위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학적 지식도 전달을 해줘야만 하고요. 이 정신을 바탕으로 유네스코는 오픈 사이언스 권고안을 제공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과학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플라스틱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플라스틱으로 인해 어떤 국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플라스틱이 어떻게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을 파괴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라스틱이 있는 것과 플라스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생물성 그리고 우리 자연과 우리 인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유네스코는 여러분의 파트너로서 함께하고 있고요. 이렇게 3관왕, 유네스코 3관왕,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함께해서 우리 대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아침에도 불구하고 거의 희생정신으로 나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플라스틱 문제에는 지자체가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거기에 더해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있었어요. I believe you can stay a little longer there. Okay. 네. 환경공단의 김문숙 본부장님 모시고 공공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 3분 정도로만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소개 감사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김은숙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짧게 하라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네스코 상관항 아름다운 섬 제주도를 지키기 위한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선언에 대해서 응원을 합니다. 제주도는 육상 폐기물뿐만 아니라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에 고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포럼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이 되기 위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 분야 환경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공단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플라스틱 감량과 재활용 촉진, 확대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제도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행된 폐기물 예치금 제도가 폐기물 발상 저감의 실효성이 낮아서 유럽에서 시작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이 자리에 계신 김명자 회장님께서 장관으로 계실 때 도입하여서 2003년도부터 우리 공단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폐기물 부담금 제도와 사용 후 재활용을 촉진하는 그 책무를 제조 수입업체가 이행하도록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20년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EPR 플라스틱 포장재는 2020년도에 169만 톤, 또한 폐기물 부담금 대상 플라스틱은 68만 2천 톤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이 67.4kg으로 세계 2위인 플라스틱 다소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전 감량과 재활용을 더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공단이 아예 플라스틱 발생을 사전에 줄이고 재활용이 잘 되도록 제품 설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질구조 개선 제품 생산량이 2020년도에 26만 9천 톤으로 전년 대비 약 3.3배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포장 트렌드 변화를 가져와서 국민들이 분리배출 시 편리하게 배출하고 또 재활용 업체에서는 재활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제도로 인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57개사가 무라벨 페트병을 출시하였으며 그린색 페트병 음료를 판매하는 롯데칠성사이다가 34년 만에 무색 페트병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재포장, 묶음포장 등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도록 포장재, 포장 방법에 대해서 검사하는 포장 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 횟수를 줄이는 포장 방법 검사를 통해서 제품의 과대 포장을 규제하고 제품 포장 정보 공개 또 포장 컨설팅을 통해서 친환경 포장 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이전의 마트와 현재 마트에 가셔 보시면 포장재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되었을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항으로 2022년 3월 제5차 유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마련을 논의하였고 또한 우리나라도 지난 5월 달에 이런 오염 대응을 위해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단도 여기서 같이 함께 새로운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했지만 플라스틱 오염은 아까 전에서도 다들 말씀하셨듯이 누가 뭐 기업이든 국가든 국민이든 다 참여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통계는 전 세계에서 1년에 3억 톤의 플라스틱이 사용이 폐기물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천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포장재에 대한 규제 등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지만은 1인당 배출량이 세계 2위라고 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보다 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제가 일전에 한번 플라스틱 관련돼서 아프리카의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한 플라스틱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있어야 되지만 정부에서도 보다 좀 강한 플라스틱 규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해외를 다시 한번 연결하고자 합니다. 유네스코는 이제 파리에 본부가 있기 때문에 파리에서 전화를 연결이 돼 있고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이죠. 스위스 글랑이라는 도시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랑에서부터 연결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성아 사무차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네. 뭐 한국어,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이 세션은 제가 영어로 참여하겠습니다. 브리핑도 다 영어로 받아서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통역이 잠깐만요. Wait a minute. 프로포너를 사용해 주시면 한국말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Okay. Go ahead, please. 네, 그러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화상으로 참여하지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퍼런스가 저희 고국인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감명 깊습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니셔티브도 오늘 발족되었고요. 저희 IUCN과 파트너와 회원국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래 솔루션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뿐만이 아니라 생물다양성 지속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네 개 주요 부문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 IUCN과 모든 회원국과 위원회 회원과 함께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성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플라스틱 오염 같은 경우는 직접적이고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야생동물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정말 많은 바다 거북, 바다새 그리고 바다 포유류들이 매년 죽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그물에 걸려서 죽거나 혹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UCN이 적극적으로 툴을 개발하고 그리고 지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정책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평가 측정도 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UNEP와 함께 국가 가이던스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행동 도구들도 저희가 마련하였습니다. 이 목적은 국가들이 이를 활용해서 국가 차원의 플라스틱 생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핫스팟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요 개입 방안을 우선순위화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밸류체인 내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과 함께 이미 저희가 이 지침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8개 국가가 이 지침을 이행하기 시작하였고요.
사실 저희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서 전 세계에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IUCN이 연구를 또한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경제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합니다. 관광 그리고 생태 피해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이 데이터와 지식과 툴이 우리에게 도움을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 국가적, 글로벌 차원의 이런 해결책 그리고 현지 이니셔티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 IUCN 같은 경우는요.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산에서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전주기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부문의 플라스틱의 사용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권고안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특히 여러 단계, 밸류체인 여러 단계에 걸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도 제공합니다. 세 번째 단계 또 말씀, 세 번째 분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파트너와 회원국과 함께 IUCN이 이 데이터와 툴, 지식을 활용해서 협업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이행합니다.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현지 차원에서 일을 진행합니다. 여기에는 영양구축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라든지 혹은 하위 국가 차원의 기관이라든지 도시라든지 국제 NGO, 지역적 차원의 NGO들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민간 부분에게도 저희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 구축 프로젝트의 핵심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과학적 목표를 수립하고 지원하고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그런 압력을 해소하고 그리고 국가 차원,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입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요 지표들도 저희가 마련하고요. 역량을 계속해서 구축해서 플라스틱 유출, 방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UCN 같은 경우는 1,500곳 이상의 정부기관과 학계, 연구기관을 회원사로 둔 저희는요. 모두의 이야기를, 의견을 경청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프레임워크 마련의 일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도해서 현지 차원의 여러 가지 운동을 주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운동이란 표현을 들었는데요. 현지 차원의 그런 여러 가지 캠페인,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희 IUCN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최근에 향후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된 결의안들도 다른 결의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가 통과시킨 결의안은 바로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멈춰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을 공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그럴 순 없으니 IUCN.org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이니셔티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자연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것이 생물 다양성과 자연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실 우리 인간 그 자체가 우리가 자연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연을 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다음 토론도 더욱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IUCN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해야 생물 다양성을 복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몇 분께서는 살짝살짝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그냥 넘어가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훈을 알려달라라는 얘기로 답변 주셔도 됩니다. 환경부의 이창음 국장님 연결된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예.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시죠.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기계를 제가 다른 거 쓰다 보니까 예, 하여튼 초대 감사드리고요. 제가 포럼의 출발에 처음에 굉장히 좀 그 환경부의 지원이 되는데 좀 제가 좀 관여도 돼 있었고 기회를 조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사가 계속 그 해마다 성원의 개최가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플라스틱 문제로 돌아와서 아까
국내에 뭐 천만 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계략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아주 최근 통계는 아닙니다만, 2018년, 19년, 18년 통계로 보면 한 1,400만 톤. 근데 이 중에 한 45%가 국내에서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 사용량을 보더라도 거의 전 세계 그 탑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파악한 방법은 한 세계 한 3위 정도 수준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30년이 되면은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은 1,740만 톤, 그리고 이제 국내 수요는 한 860톤 넘게 이렇게 이를 거로 전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뭐 1인 가구 증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배달 문화, 또 한국의 고유한 배달 문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회용 상품은 더 증가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플라스틱 그 폐기물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생활 폐기물의 그 탈플라스틱 대책을 이제 정부 주도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마련을 했고, 거기에서 2025년까지 그 폐플라스틱을 20% 감축을 한다. 그리고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은 또 70% 상향한다. 이런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그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국가적으로 마련하고 지금 현재 이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반 하에서 환경부가 지금 추진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플라스틱 폐기물의 정책 방향을 좀 과정별로 좀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은숙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좀 피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그 원료나 그 생산 단계에서, 그러니까 제조 시에서부터 재질을 단일화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하게 개선하는 문제에 굉장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복합 재질, 여러 재질이 이제 들어간 복합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하는데 그 네 가지 등급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중에 근데 재활용이 어려운 걸로 판정이 된다 그러면 제품 겉면에 표시를 하게 해서 업계 스스로 또 포장재 재질을 개선하고 또 소비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유통 그 소비 과정에서 그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나 폐기물 발생을 절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이제 환경부도 굉장히 지금까지 여러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예를 들면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젖는 막대, 그리고 플라스틱에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이런 부분들도 단계적으로 규제에 포함해서 제한해 나갈 그런 방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일회용 컵이 굉장히 이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8억 개 정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중에 재활용률은 5% 내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원래 이제 그 상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하반기 12월 달에 이제 추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커피숍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이제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플라스틱 음식 뭐 배달 용기에 두께나 재질 기준들 마련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거 선별 과정인데요. 그 공공 선별 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분리배출 부담을 경감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봇 자동 선별 등 첨단 선별 기술 R&D에 현재 492억 원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리 선별장 용량별로 광학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선별 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도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재활용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열분해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재활용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그 폐기물 선별, 그 전문 선별 시설 그리고 종량제 봉투 파봉하고 선별하는 시설들을 확충을 하고 권역별로도 재활용 가능 자원의 비축 시설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분의 유를 그 석유 화학 원료 또는 수소 연료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재활용 유형을 새로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그 비닐이나 잔재물 등을 활용한 공공 열분의 분해 시설도 2026년까지 10개소 또 구축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가 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그런 정책이라든지 의도만으로는 이제 그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또 많은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현장에서 이제 이러한 정책들을 이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관심 그리고 노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또 그 기업들이 생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그 자원순환,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환경부의 정책기획관으로 부임한 지가 그저께인데 그 사이에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가 좀 한 10분 늦게 시작을 했고요.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고 말씀하실 분만 한두 분 모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관님 어떻게 하면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파괴 문제를 좀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행정을 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을까? 따라서 폐기물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원 빈국이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세계가 놀라는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최단기간 내에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로 세계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자원은 없는데 그만큼 산업 발전, 수출,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비롯해서 그 소재, 이 분야, 제조업, 이게 우리가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천연 자원이 없으니까 이런 플라스틱 등 인공 소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생태 용량이 굉장히 열악한 국가죠. 국토 면적 좁고 산 63%, 그리고 인구 밀도 지금까지는 경작지 대비 인구 밀도 세계 최고 수준. 이제는 급격스러운 저출산 때문에 또 새로운 문제 봉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만큼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 플라스틱을 비롯한 그런 신소재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그 명제가 지속가능 발전이고 그 속에서 플라스틱, 예를 들면 아주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면 이 플라스틱 문제를, 폴루션, 오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아주 지상과제로 부상이 됐단 말씀이죠.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목표 달성 잘했습니다. 이제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기술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국민의 컨센서스겠죠. 그래서 모든 경제 주체가 합심을 해서 전략을 잘 만들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고 실천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하고 참 의미 있는 일 할 게 많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근데 그 사이에 너무 갑자기 경제적으로 갑자기 부자가 돼서 그런지 우리 세대에서 보면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그 사무실에 나가면서 유심히 이 화장실에서 그 종이 타월을 얼마나 쓰는지를 진짜 관찰을 합니다. 한 장 쓰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두 장을 씁니다. 저는 한 장으로 손은 깨끗이 씻었으니까 닦은 다음에 그걸 사무실로 갖고 와서 다른데 닦는 데 씁니다. 상당히 좀 궁상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지난 3월에 UN 총회, UN 환경총회, UNEA가 한 2024년까지 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겠다 하는 것에서 우리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나라마다 또 사정이 다르니까 그런 사정도 반영을 하면서, 그러나 인류 그 문명의 공통 과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플라스틱에 관련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람이 큽니다. 한국이 거기에서 앞장설 수 있는 국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I'd like to invite. 자, 그러면은 해외에 계신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한 1, 2분 정도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꼭 전해야 하는 그런 메시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무총장 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좌장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좀 감명 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늘 이루어진 토론을 보니 좀 겸손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한국에 축하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이고 특별한 기회뿐만이 아니라 이런 플라스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노력에 대해 먼저 감사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주도는 사실 아주 특별한 보물섬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자연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가치화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가치, 해양을 위한 가치, 그리고 지리학적 유산에 대한 그런 가치, 그리고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유네스코 지정 지역들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놀라운 자연 그리고 유산을 재가치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제주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총체적인 접근법을 저희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유네스코 지정 지역들을 보면 개별적으로 다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활동을 통합하고 혁신을 통합하는 선구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물 다양성 보전과 관련해서 생물 다양성 관리, 폐기물 관리, 그리고 보전과 회복에 이르기까지, 사실 제주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플라스틱 사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니셔티브를 오늘 발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040 플라스틱 프리 아일랜드, 전 세계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지구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앞선 연사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연을 위한 우리의 공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공통된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네스코가 여러분과 함께해서 제로 플라스틱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공통된 가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서 훼손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당연히 규제도 필요합니다. 이런 스마트한 규제들이 이미 마련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바로 이 부문에서 이런 특별한 정책을 통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협업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절대 멈춰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학 체계, 유네스코는 여러분의 파트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한국에 전합니다. 글로벌 연구센터, 연구교육센터를 국제적으로 지정한 사이트를 한국이 발족하였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유네스코에 있는 여러 가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여러 센터들이 있는데요. 이 센터들 같은 경우는 특화 전문 센터입니다. 혁신 센터입니다. 2019년에 UN 총회를 통해서 이런 글로벌 연구 교육 센터 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국제 지정 사이트로 만든 것이죠. 제주도에는 카테고리 2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의 목적은 연구하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를 진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정된 곳들을 전 세계로 지정된 생물권 보전 지역,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을 연구하는 겁니다. 람사르 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지정된 곳을 연구하는 겁니다. 통합된, 조율된 방식으로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억 5,7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의 고향인 겁니다. 근데 이들의 고향이 플라스틱으로 오염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계속해서 협업해 나가길 바랍니다.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혁신적인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한국 정부와 그리고 지역 정부 그리고 유네스코와 계속해서 협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UNEA가 플라스틱 오염 예방을 위한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저희 IUCN이 믿는 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협약을 더욱더 끌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 가지 좀 강조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 해양 오염 문제 해결해야만 합니다. 많은 제주도민들께서도 말씀을 영상을 통해 전해주신 걸 제가 보았는데요. 저희 IUCN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우리 모든 파트너와 함께 협력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위기와 소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선택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뛰어난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많은 패널분들이 좋은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주도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함께 번영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많은 협력 기대해 봅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박수 부탁드립니다. 10월 달에 아마 이 ICC에서 오늘보다 훨씬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플로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앞에 신사분 마이크 있나요? 네, 말씀 본인 네.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네, 저는 제주도민 이성복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쭉 들으면서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인데요. 지금 어느 발표자분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향후에 플라스틱이 대략 한 91%가 소각이나 매립이 되고 한 9% 정도가 재활용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을 좀 바꿔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 과거에
지금까지 수십억 년 동안 내지는 수억 년 동안 석탄이나 지금 석유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화가 되기 전까지는 그게 쓰레기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 지금 그 나오고 있는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에 그 뭐라고 하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내지는 선진국에서는 이거를 인프라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인 산업 소재로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향후에는 91%가 재활용이 되고 한 9% 정도가 저기 소각이나 매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생각의 발상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 대단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더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저 배재근 교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계시나? 예, 더 없으시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뭐 김은숙 본부장님 말씀하실까요? 누가 말씀해 주시죠. 예, 두 분이 같이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 본부장 김은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치는 현재 우리 그렇게까지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현재 그 OECD에서 평균 낸 거 보면 59%가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우리 공단에서 통계한 건 더 많이 나오지만 수거한 것까지도 재활용이 들어가서 과하게 잡힌 게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플라스틱을 더 세밀하게 선별하고 재활용이 가능성 있게끔 재질을 다 단일화시키고 그러면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열분해 처리하는 부분도 재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버려지지 않고 정말 10% 정도만 소각으로 하고 재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예 환경국장님 추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태양광 폐패널이라든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이러한 부분들 자원의 재순환을 위해서 자원 환경 순환 클러스터를 저희들이 2028년까지 만드는 걸로 해서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제주도가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환경부에서 재활용과장, 폐기물정책과장, 그 다음에 국장 이렇게 폐기물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그게 뭐 90년대 중반 이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예를 들어서 타이어다 그러면 타이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군대에서 뭐 찔러총 할 때도 쓰고 뭐 고속도로 가운데에 이 완충하는 그런 재료도 쓰고 아주 골칫거리로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원료거든요. 이 플라스틱도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재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서로 원하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감량화하는 게 첫 번째죠. 그러나 나온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질 재활용, 또 열적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여러 가지 재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귀중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끝까지 메인 세션에 참여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과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스피커 여러분들 해외에서 같이 조인하신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해주신 샤밀라 성알리 두 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좌장을 맡아서 세션 이끌어주신 네, 윤종수 위원장님께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번 세션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저희 10분 정도 휴식 후에 다음 세션 이어가겠습니다. 네, 10분 정도 휴식 후에 40분부터 진행을 할까요? 예, 3시 40분부터 다음 세션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